양도 물건 입력 화면입니다. 양도한 물건의 주소지, 면적, 양도일자, 취득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. 양도 및 취득 목적은 기본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입력되어 있으나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가 아닌 경우 조회 버튼을 누른 후 다른 등기 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입력할 내용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. 양도자산 유형 선택 화면입니다. 먼저 과세 구분에서 과세 대상, 1세대 1주택 고가주택, 비과세 대상을 선택한 뒤 주택, 고가주택, 기타 건물 중 양도 물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. 과세 구분에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단용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추가로 입력하고 과세 대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보유주택 중 조합원 입주권, 분양권 포함 여부, 양도한 물건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입력합니다. 입력할 내용을 모두 입력한 경우에는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.